말세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진리를 추구해야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할 때는 누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은 관념과 상상을 품는다. 너희는 하나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으니 그만큼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이 과연 얼마나 해결되었느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훈계와 책망에 관념을 품는다.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보고 관념을 품는 사람도 있다. 이런 문제는 진리를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만약 너희가 범사에 진리를 구하고 어떤 문제든 진리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지금 너희는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느냐? 관념이 생기는 일을 만나거나 과오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진리를 구해 해결하느냐? 누가 이런 체험이 있다면 얘기해 보아라. 저는 전에 리더를 맡았습니다. 그때 실제 사역은 하지 않고 폼나는 일만 하고 또 항상 명예와 지위를 다투다가 결국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말았죠. 그런데 저는 책망과 훈계를 받고도 따지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반성하지도 인식하지도 않고 회개하고 달라지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교회에서 저를 교체했는데 속으로 불복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원망만 하며 소극적인 것을 퍼뜨렸죠. 리더는 저를 책망했습니다. 제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한다며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를 제명하고 도태시키겠다고 했죠. 당시 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거슬렀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그냥 힘만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진리 추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교제를 듣고 그제야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달라지고 나서 올바른 실행길이 생겼느냐? 다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그 문제들은 다 진리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자신이 걸어온 구분길, 자신의 과오와 과실을 분석하고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본성을 정확히 알고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많이 저지르는지, 그런 일을 저지르는 성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밖에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사람이 왜 항상 하나님 요구를 따르지 못하는지, 왜늘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고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내적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부정한 속셈을 품고 허튼 생각을 하기 일쑤다. 그는 자기 내적 상태의 옳고 그름을 성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해 보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보다. 바보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일을 잘못해서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계속해서 소극적이 되고 심지어 자포자기해서 자기는 끝났으니 구원을 못 받는다고 단정짓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보의 가장 가련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바보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스스로를 반성할 줄 모르고 어려움을 만나도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른다. 여간 어리석은 게 아니지 않느냐. 자포자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소극적인 상태에서 발버둥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는지, 악을 행한 의도와 출발점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지, 누가 너를 선동하고 부추기고 미혹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너 자신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돌아보고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다. 자신이 악을 행한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많은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끝내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희망이 있겠느냐? 사람은 본래 사탄의 후예로서 하나님 성품을 거스른 적이 있건 없건 본성 본질은 똑같다.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인식해야 하며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는지 또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실 폐교된 인류는 그 본성 본질을 놓고 볼 때 아주 위험하다.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버겁고 쉽지 않은 일이다. 악행을 저질러서 본성 본질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장에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남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는데 단지 상황이나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그런 과오를 범했다면 지금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기도하고 구함으로써 그 일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알 수 있고 더는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의 영향과 속박을 받지 않게 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이행해야 할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말고 소극성과 우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금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과거의 과오와 과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면에 해당하므로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태도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심전력으로 이행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고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관념을 품었든 폐괴의 성품을 드러내거나 하나님 성품을 거슬렀든 모두 자신을 반성하고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고 부정적인 그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한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해방되어 사람과 일, 사물로부터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걸어나갈 믿음이 생긴다. 내가 수학을 얻고 생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관념을 품지 않을 때 서서히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전에 과오를 범했거나 한동안 치우친 길을 갔던 사람이 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대단히 가난무도한 게 아니라 너무 교만했다.
교만에서 이성도 없었고 제약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도 없었던 그는 하나님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짓을 저질렀다. 그건 본인이 느끼기에도 역겨운 짓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따라온 걸 보면 그도 분명 어느 정도 발전이 있다. 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의 현재 모습을 보고 현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본분을 대하는 태도를 본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전에 심각한 과오를 범했는데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나서 무척 후회했습니다. 이제 와서 진리를 실행해도 만회할 수가 없어요. 늘 저에게 오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를 싫다고 하시지는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 스스로 자신을 규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규정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고 내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를 대신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모든 폐괴된 인류, 구원 가능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저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너희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 결심, 의지이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는 어떤 과오를 범했는지, 혹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바치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동안 여덟 번 수감되었다고 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말했다. 그런 것은 관계없다. 나는 지금의 내 모습,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수감기간에 증거했는지, 어떤 것을 얻었는지, 하나님을 인식했는지, 진리실제에 진입했는지를 본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결과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과거에 과오를 범하고 치우친기를 났지만 이제는 이를 인식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나서 회개하고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성의하게 대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케 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고 과거의 과실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본분 이행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것은 힘을 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행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고 본분을 잘 이행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의 그 자그마한 과오를 보겠느냐?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이 부분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과오에서 비롯된 속박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과오에 속박받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짓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리 없어. 진작부터 나를 싫어하고 계실 테니 내가 진리를 아무리 추구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것은 어떤 태도냐? 하나님을 추측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 성품을 거스른 짓을 저지르기 전부터도 너는 하나님에 대해 오만불손한 태도, 거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사람은 일시적인 어리석음 혹은 충동 때문에 사탄 성품을 드러내는데 누가 이를 징계하거나 제지해 주지 않으면 과오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과오로 인한 결과가 생겨난 뒤에도 여전히 회개할 생각은 않고 속으로 괴로워한다. 미래의 결말과 종착지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다. 난 이제 끝이야. 가망이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포기하는 수밖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지 않고
뼛속까지 나를 혐오하게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저 하나님 지배에 맡기자.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지배에 맡기겠다느니 하나님 안배와 주제에 순종하겠다느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는 내면이 어떤 상태냐. 저항하고 강퍅하게 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말씀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난 끝났어. 이미 흠집이 나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 진작부터 하나님은 나를 원하지 않으셨어. 내가 아무리 죄를 자백하고 기도를 드리고 눈물로 뉘우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만 한다. 그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넘겨짚는 태도는 무엇이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맞느냐? 분명 아니다. 이런 태도는 한 가지 성품을 의미하는데 바로 강퍅함이다. 무척이나 강퍅하다. 이 자는 겉보기에 아주 독선적이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어떤 도리든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데 사실은 성품이 강퍅해서 그렇다. 강퍅함은 하나님이 보기에 순종이냐 아니면 거역이냐. 분명히 거역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정도 잘못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구나. 내 결말은 다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규정하셨으니 난 바울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더러 바울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하다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징벌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결말은 누가 규정했느냐? 틀림없이 너 스스로 규정했다. 하나님은 사역이 끝나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대상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고 말하지 않는 한 너에게는 진리를 추구할 기회와 권리가 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구원을 받아들이는 태도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태도다. 너는 언제나 자신의 관념과 상상, 오해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미 그런 것들로 가득 차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런 다음 건성으로 대충 임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가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마음가짐, 그럭저럭 때우려는 마음가짐, 어영부영한 마음가짐으로 본분을 이행했다. 그런 내가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진리를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 아니냐? 이 가련함은 어떻게 해서 초래된 것이냐? 바로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는 일이 생기면 진리를 구할 생각은 않고 계속 연구하고 추측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일의 내막을 알아보려 한다. 하나님 말씀 중에 자신에게 닥친 일을 설명하는 내용은 어느 말씀인지, 하나님 태도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한 결론은 무엇인지, 자신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 일의 결과가 어떤지를 확정한다. 이런 방법이 진리를 구하는 것이냐? 결코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씀을 억지로 자신에게 갖다 붙여서
소극적인 상태로 지낸다. 외적으로는 이것이 연약해 보이고 나약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일종의 대양이다. 대양의 배후에 숨은 성품은 무엇이냐? 바로 강퍅함이다. 하나님이 볼 때 이런 강퍅함은 일종의 패역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싶지 않았다면 어째서 너에게 그토록 많은 진리를 얘기해주고 그토록 많은 실행길을 알려주고 입이 닳도록 권면의 말을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너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사람은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문제냐? 바로 사람의 본성이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심판과 폭로가 있고 정죄와 저주가 있으며 긍휼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님 성품을 의미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말씀이 제 상황을 두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씀은 꼭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씀은 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런 자기만 옳다는 식의 태도를 고집하며 이를 핑계 삼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우겨댄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 테니까 본분은 건성으로 대충 이행해도 되겠지. 나한테 상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길을 써야 하지? 그의 마음가짐은 이토록 어이없게 변한다.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만의 의도를 가지고 소극적 상태에서 사람의 상상과 추측, 이유를 들어 하나님과 맞서고 대립한다. 소극적으로 살면서 진리를 구하고 교제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진리를 실행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려는 의욕도 없다.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소극적인 상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가련하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하나님과 대립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추측하고 오해한 것이다. 사람의 관념과 상상으로 스스로를 괴롭혀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거리하려 하는 등 전혀 돌이키지 않았다. 이는 자업자득이 아니냐. 마치 잔치상 앞에서 배고프다고 야단법석이네 라는 노래 가사와도 같다. 이런 사람이 가장 가련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베풀어주는데도 사람은 꼭 깨진 그릇에다 밥을 달라고 하니 이건 고생해도 마땅한 거지가 아니냐. 지금까지 나는 늘 너희를 권면했다. 누구나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기회가 있는 한 포기하지 말라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본분이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고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저 상투적인 말로 취급하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책을 보고 설교도 들으며 마치 본분이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수립되지 않았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상상과 관념, 오해, 추측의 근거에 살며 심지어는 매일 의심하고 소극적인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인도를 대한다. 이런 상태로 사는데 어떻게 소극적인 것을 벗어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폐역을 벗어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간사함과 사악함 또는 추측하고 오해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부탁과 본분을 대할 수 있겠느냐? 분명 벗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실제에 진입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서둘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념과 상상 속에서만 사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범사에 자신을 반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너의 어떤 폐괴 성품이 정결되어야 하는지, 너의 진리 실행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오해와 관념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일이 관념에 맞지 않아서 내가 의심하고 오해하는지 등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반성하다 보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생명의 성장이 빨라질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관념과 오해를 품고 또 자신의 이념만 내세워 하나님이 너를 서운하게 하고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폐역과 반감도 점점 커질 것이다. 내 내적 상태가 이 정도까지 악화되면 정말 위험한데 그것은 본분이행의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본분과 책임을 건성으로 무성의하게 대하고 경시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태도로 대할 수밖에 없는데 최후의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그 결과 너는 본분을 건성으로 대충 이행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대적하게 되고 진리를 얻지 못하고 진리 실제에도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결과냐?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오해 같은 실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늘 벽이 놓여 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오해가 남아있고 어떤 관념과 상상, 의심과 추측이 남아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일은 반드시 성찰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 관념이나 오해가 있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고 사람의 본성 본질과 관련이 있다. 사람이 진리를 구해 이런 관념과 오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내 본분 이행과 진리 추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도 어떤 일이 생기거나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것들이 다시 튀어나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본분 이행을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관념이나 오해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반성하고 진리를 구해서 사람에게 그러한 관념과 오해가 생기는 근원과 본질을 간파해야 한다. 그래야 그 관념과 오해가 해소되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을 되찾고 사람의 생명이 차츰 자라나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관념과 오해를 품는다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사람의 관념과 오해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벽이 점차 사라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커지면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때의 불순물이 크게 줄어들고 진리를 추구할 때의 불순물과 장애물도 크게 줄어든다. 어떤 사람들이 본분을 이행할 때 불순물이 적고 자신을 위해 덜 도모하느냐?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그렇고 또 정직한 사람, 마음씨가 착한 사람, 상대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본분을 이행할 때 불순물이 적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상하는 사람, 하나님께 과도한 욕망, 요구를 품은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불순물이 많다. 그는 명망과 지위를 바라고 상을 바란다. 큰 상이 아직 멀리 있어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차피 당장 얻지 못한다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수밖에.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이익을 좀 얻자. 최소한 지위라도 얻어야겠어. 우선은 교회 리더 자리를 차지해서 몇십 명은 관리해야지. 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대단히 폼날 거야. 이건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순물이 나온 것이다. 내가 아직 이렇다 할 본분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 집을 위해 무슨 실제적인 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일을 조금 하면서부터 자기를 일반인보다 좀 낫다고 여기고 도리를 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 리더 선거를 예로 들어보자.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겨우 1,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가 분량도 작고 설교도 할 줄 몰라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선거 때 뒤로 물러난다. 3년에서 5년쯤 믿어 영적인 도리도 말할 줄 알게 되자 다시 리더를 선출할 때 너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도한다. 하나님, 저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가 돼서 당신 마음을 헤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리더로 당선되든 안 되든 오직 당신 안배에 순종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에게 리더를 한 번만이라도 시켜줘도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내 요구를 충족시켜주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너의 그 요구가 정당한 요구가 아닌 지나친 욕망이기 때문이다. 설사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리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그것이 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너는 소극적으로 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번에 선출된 저 사람이 하나님 믿은 기간도 나보다 짧고 교육 수준도 나보다 낮고 자질도 나보다 못하잖아. 게다가 나는 설교도 할 줄 아는데 저 사람이 어디가 나보다 낫지?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관념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폐괴의 성품이 아니냐? 그러고도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만약 리더가 되려는 욕망이 없고 진리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평범하게 따르는 자로 만족합니다. 저는 진리 실제도 없고 인성도 보통이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체험은 조금 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알아듣기 쉽게 말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쉽게 짜증나기도 하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리더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따르며 많이 배워야죠. 최선을 다해 제 본분을 이행하고 착실히 진리를 추구하겠습니다. 언젠가 분량이 생기고 리더를 맡기에 적합할 때 형제자매들이 선출해 준다면 그때는 저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다. 언젠가 형제자매들이 보기에 내가 리더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너를 선출한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허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리더를 맡겠느냐 맡지 않겠느냐? 맡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내 생각엔 난 해도 돼.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잖아. 해도 되고 말고. 이건 하나님이 형제자매들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뽑게 하신 거야. 우리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오래 믿었고 나이도 적당해. 사회 경험도 좀 있고 사역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교양도 있고 여러 방면의 본분을 다 이행해 봤으니까 경험도 있지. 여러모로 다 알맞지. 형제자매들을 내가 이끌면 교회 생활도 분명 나날이 발전하고 좋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해진다면 이성이 있는 것이냐? 뭘 하자는 것이냐?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책망을 받아야 하고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가짐은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 무슨 일을 하든 진리를 근거로 사람의 동기와 근원, 의도와 목적, 그리고 온갖 생각들을 반성하고 인식해야 하며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든 그것은 언제나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개적인 자리에 내놓지 못할 일이라면 기도로 구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할 때는 늘 불순물이 있다. 개인의 속셈, 개인의 기호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불순물은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했겠느냐? 그건 아니다. 불순물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불순물의 많고 적음은 사람의 성품에 근거하고 사람의 추구에 근거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개인의 속셈이나 사심, 욕망, 소극적인 상태가 적게 나타나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물이 많고 실패나 좌절 앞에서 쉽게 소극적이 된다. 심지어 말 한마디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다. 너희는 늘 체면 때문에 시달린다거나 지위 때문에 시달린다거나 감정 때문에 시달린다는 말을 자주 한다. 무엇에든 시달리고 하루 종일 시달리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 사람은 자주 사탄 본성에 지배받고 사탄 성품의 통제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온갖 지나친 욕망이 생겨난다. 그런데도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고 어떤 패괴를 드러내든 언제나 소극적이고 항상 시달린다. 일단 시달렸다 하면 골치가 아프다. 뭔가에 시달린다는 것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냐? 시달리다 라는 말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있는 일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항상 뭔가에 시달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종의 소극적이고 저항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달리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옳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 늘 뭔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왜 최종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반감을 품고 하나님께 맞서다 결국 숱한 고통을 겪고 마지막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리를 구하고 진리 추구의 길을 걷는다. 무턱대고 시달리지 마라. 그래봤자 아무런 성과도 빚어낼 수 없다. 예를 들어 감정에 시달리고 나서 결국 감정에서 벗어났느냐? 지위에 시달리고 나서 지위에 대해 꿰뚫어 보았느냐? 앞날과 운명 때문에 시달리고 나서 앞날과 운명에서 자유로워졌느냐? 복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모두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면 사람의 무리한 요구와 지나친 욕망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오해와 상상, 추측, 의심, 규정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적 상태를 모두 해결하면 사람이 시달리겠느냐? 시달리는 상태는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때 내 생각, 너의 관점과 태도, 너의 내적 상태는 어떻겠느냐? 너는 순종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맞서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또한 하나님 손길이 너에게 미칠 때 혹은 하나님이 상황을 마련했을 때 너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 반감을 품거나 도피하지 않고 벗어나려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이런 긍정적인 상태가 점점 늘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약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내 마음을 차지해서 매일의 내 행위와 생각, 마음을 좌우하고 내 내적 상태를 좌우한다면 그것은 내가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도태된다는 뜻이다. 수많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늘 다른 속셈과 불순물을 품고 앞에 나서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떠받들어지기를 바란다. 잘한 게 있으면 이득과 보상을 얻으려 하고 아무 보상도 없으면 본분 이행의 의욕을 잃는다. 또 아무도 신경 써주거나 떠받들어주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등 어린아이처럼 변덕이 심하다. 본분을 이행할 때 늘 다른 속셈과 불순물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가장 큰 이유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소극적인 것들이 생겨나기 쉽고 본분 이행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만약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의 말씀을 보고 고무되었다면 그래도 얼마간 의욕이 생기겠지만 아무도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 주지 않고 격려하거나 동조해 주지도 않으면 의욕이 사라진다.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더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축복해준다고 생각한다. 이때 두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이루어지고 충족된 것이며 복받으려는 속셈도 순간적인 위안을 얻는다. 그는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여 두각을 드러낸 것이 너무 기뻐 하늘을 날 것 같으며 얼굴은 꽃이 핀 것처럼 화사해진다.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여 얻은 성과겠느냐? 이는 욕망이 충족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교만한 성품으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친 욕망까지 품고 있는 것이다. 작은 굴곡이나 난관이라도 마주하게 되면 혹은 허영과 체면이 충족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생기면 그는 바로 소극적으로 변해 쓰러질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인처럼 우뚝 서 있던 사람이 며칠 사이에 쓰러져 흙더미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양자 간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빨리 쓰러지겠느냐?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열정과 욕망, 야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몹시 약해서 약간의 좌절이나 실패만 겪어도 바로 쓰러지고 만다. 그는 자신의 상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것, 복받을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면 바로 무너진다. 여기에서 그가 그 당시 얼마나 의욕이 넘쳐 본분을 이행했든 그것은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저 복받으려는 욕망과 열정으로 지탱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열정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글귀와 도리를 논할 수 있어도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난 열정만으로는 오래갈 수 없다. 환난이나 재난을 마주하는 순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실패와 좌절을 만나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징계를 받으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한 번의 충격도 견디지 못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연단을 받더라도 비록 아주 고통스럽지만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합니다. 소극적이지 않은 것도 맞지만 주된 측면을 너희가 간파하지 못했다.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연약해도 본분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이다. 그의 본분 이행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는 본분 이행에 의욕이 넘쳐서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은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본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영 딴판이다. 조금만 일하면 하기 싫어하고 조금만 고생해도 불평하고 집에 돌아가 생활하면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자기를 위한 대비책만 생각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든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해야 해.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이 바로 양심 있고 이성적인 거고 또 사람이라 불릴 자격이 있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 말고도 그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형제자매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교제한다. 그리고 진리를 구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 일을 여러 번 곱씹어 본다. 이런 내적 상태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까? 난 왜 소극적이 되었을까? 내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 이 일은 왜 잘못 처리했을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이건 성품의 문제일까?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탓일까? 아니면 내게 무슨 속셈이 있었던 걸까? 며칠 동안 성찰한 결과 자신의 속셈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남들에게 미움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교회 사역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성찰했으면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내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에 대조해보고 이로써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만 도출하면 끝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번 일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았고 사탄 성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항상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께서 저를 징계하고 벌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하고 또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다. 이렇게 체험하다 보면 차츰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 성품이 정말 공의롭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본분을 이행할 때도 책임과 충성을 다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너는 실제 체험이 생기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된다.